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우리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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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예수 사랑합니다. 예.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우리 한번 형제님들만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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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 우리 이번엔 자매님들이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목소리 높여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이날 저녁에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내 속에 갈망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맞닥뜨리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경험한 것에 만족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일을 경험할 수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입술 열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날 저녁에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이날 저녁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멈춰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아버지 앞에서 또한 흘려보내는 은혜의 유통자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달려나갑니다.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의 품에 우리가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날 저녁에 넘치도록 채우실 그 주님 앞에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저희 계신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더 갈망하십시다. 더 갈망하십시다. 우리 앞뒤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시겠어요? 주께로 우리 달려나아가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거덜하시
날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론하신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의 계신 주 예수로 영원히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번신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로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주님의 은혜
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앞뒤 뿐하고도 선포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같이 시작하지
고백하십시다. 놀라우신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위대하신 주 하늘 찬양해 우리 목소리 높여 모든 만물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이름 높으신 그이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운 모든 이름보다 높은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이름 높으신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오늘 이날 저녁에 끊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 인생을 관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And we've been married for 37 years. 저희는 이제 37년 동안 결혼했고요. Been involved with mission work for getting up 40 years. 그래서 한 그때부터는 선교 사역에 계속 활동하였습니다. We have six children. 여섯 명의 자녀가 있고요.
And 5 grandchildren. 8명의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All our children have left home. 제 자녀들은 다 이제 집에서 독립하였고. They're working or training in different areas. 현재는 일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훈련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호주와 그리고 뉴질랜드에 주로 있습니다. Actually, this city and its history, missionary history. Is attached a lot to New Zealand and Australia. 사실 이 부산의 역사는 호주와 뉴질랜드와 아주 많은 관련이 있어요. There was a man called Joseph Davies. Some of you may have heard about. 조셉 데이비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And he originally came from New Zealand. At 4 years of age, he moved with his family to Australia. 그래서 그분이 4살 때 뉴질랜드에서 이제 호주로 넘어갔었어요. And here, I think they had 13 in their family. 그 가족 안에는 13명 정도의 자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And he grew up there, and when he left school, he studied and actually went on to establish a Christian school. 그래서 거기서 자라고 해서 이제 학교를 떠나서는 스스로 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또 세우셨죠. And he really heard God speaking to him. About taking the gospel to those who had never heard. 그래서 그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라는 부르심을 받았었어요. Actually, that school is still going today in Melbourne. 그 기독교 학교는 멜번 호주에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And anyway, first of all, he went with his sister to India. 그래서 처음으로는 이제 여동생과 함께 이제 인도로 갔어요. And but then he after a while he felt this is not the place I think God wants me to be long term. 근데 며칠 뒤에는 아 여기서 주님께서 오래 있으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느끼게 되었죠. So he returned to Australia and then heard about Korea. 그래서 호주로 돌아왔는데 한국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This was in the late 1890s. 그래서 그때가 한 18, 19 세기 때쯤이죠. And anyway, he decided to go with his sister. To Seoul, Korea. 죄송합니다. 1980 혹은 1990년대쯤인데 그래서 같이 여동생과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It took him about 40 days to get there. 그래서 서울까지 가기는 한 40일이 걸렸습니다. Traveling by ship up through Papua New Guinea and Philippines and Japan, eventually to Seoul. 파파뉴기니, 필리핀 그리고 일본으로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가서 서울까지 가기 말이죠. And he started learning the language in Seoul.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After 5 months, he thought there were too many missionaries in this place. 근데 5개월 이후에는 아 여기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느끼셨죠. There were many American missionaries there. 선교사님들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었어요. And he began to look for places where there were the gospel had was not preached.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막 찾기 시작하셨어요. And he saw Busan as a likely place to go to. 그때 그분이 이제 부산을 보시고 아 이곳이구나 싶으셨습니다. So he set off, and it was a long journey. He walked from Seoul to Busan. 그래서 정말 오랜 여정을 걸으셨어요.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셨죠. So if you ever complain about your roads and how long things are taking. Just remember him.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돌아다니실 때 우리 한국 안에서 돌아다니실 때 너무 길다 너무 멀다 하시면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 days over rugged land and wild animals. 21일 동안 그 어려운 산맥과 그리고 그 야생 동물들에 휩싸여. This was in 1890 early 1890s. 아, 1890년이군요. 1890년입니다. He was 33 years of age. 그때가 이제 33세셨어요. Single? 예, 싱글이셨고요. Yeah. And just had a heart to follow Jesus.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거 하나였습니다. So, he became very ill. 그리고 나서는 아프셨어요. As he was walking, he developed smallpox. 그래서 걸어가시면서 그 종기 같은 게 생겼고 and some other problems health-wise.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다른 건강 문제가 걸리기 시작했고요. And finally, he arrived in the city of Busan. 그리고 드디어 이제 부산에 도착하게 되셨습니다. His desire was to share the good news about Jesus with the people of Busan. 아 그래서 그 부산에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셨죠. He was so sick that he actually he died. One day later, he only lasted 24 hours. 그래서 거기서 24시간 정도밖에 그 남아있지 않았어요.
And so this man gave his life and he only lasted 24 hours in Busan. 그래서 거기서 부산에서 24시간을 위해서 정말 온 인생을 다 하신 것입니다. Great. Okay, got it. 네, 알겠습니다. So anyway, he died at the age of 33.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24시간 만에 그냥 33세에 돌아가셨어요. He only lasted one day in the city that God called him to.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신 그 도시에서 하루밖에 지내지 않으셨던 거죠. But as a result of that, 126 Australian missionaries came out and followed out to Busan. 근데 그것을 결과 그것 이후로 호주의 126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부산으로 가게 되셨어요. And I just think of that man. We have it very easy today.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야, 지금 선교사들은 너무 쉽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We stand on the shoulders of men and women of God who have sacrificed much. 우리 앞에서 이미 희생하시고 포기하신 많은 우리 선배들 어깨 위에 저희가 서 있는 것 같아요. And this really touched my life when I read his story.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저는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And I believe there are people like Joseph Smith here in this room. 그래서 이 안에도 우리 조셉 스미스 같은 분이 꼭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There are men, young men and women who are love Jesus and are willing to go anywhere. 많은 젊은 여성들과 남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 그 어디로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You know, Jesus died at the age of 33. 하나님 예수님도 33세 때 돌아가셨죠. On the cross. 십자가에. And he rose again.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Stephen in the book of Acts, he died as a martyr. 사도행전에 그 스테반도 그 순교하며 돌아가셨죠. Right throughout Christian history, we've seen men and women lay their lives down for their faith, their love for Jesus.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 있습니다. Now many of us might say, "Oh, what a waste! This man came all the way to Busan and only lasted 24 hours."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죠. 아, 너무 시간 낭비다, 너무 아깝다. 그렇게 오랜 여정 끝에 결국은 돌아가시다니. But I believe we're here today on the shoulders of the faith of that man and many others. 근데 제가 믿기로는 지금까지 선교하신 모든 분들조차도 그 한 분의 그 희생 가운데 함께 축복을 받으며 서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When Stephen in the book of Acts was martyred. 그래서 스테반 그 성자님께서 그 뭐 그 사도행전에서 돌아가셨을 때 순교했을 때 It said he looked up and he saw Jesus at the right hand of God. 돌을 막고 있을 때 딱 하늘을 보니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요. And it was like the Lord was receiving him to himself. 마치 예수님께서 그를 환영하는 것처럼 보고 있었다 하죠. So we have a truth and a gospel that goes beyond this life. 그래서 저희 이 생애 이후로도 계속 연결이 될 복음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It's good news. 좋은 소식이지요. And that's what I want to share about tonight. Nothing fancy, very simple. 그래서 오늘 밤에 제가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In Luke 2, 8 to 11. 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We have this angel being sent by the Lord. Running out of one already. 네, 마이크 이미 하나 따랐네요. Okay, but an angel was sent to these shepherds. 네, 천사들이 바로 그 목자들에게 다가감 나타납니다. They were just doing their job, looking after the sheep. 목자들은 그저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었죠. 그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And this news came to them. The Lord said, "Fear not." Through the angel. 근데 어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He actually, I looked at it. Had four main things that angel said.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네 가지 천사가 말한 것들을 좀 집어낼 수 있었어요. First thing was fear not.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God does not want people to be living in fear.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Number two. 두 번째. Good news. I've got good news for you. 내가 너를 위한 좋은 소식이 있다. 기쁜 소식이 있다. Our God is a God who has good news for the whole world. 하나님은 세계를 위한 기쁜 소식이 늘 있으신 분이십니다. Number three, it will bring great joy. 세 번째는 그것이 기쁨을 줄 것이다. And number four, it's for all people. 네 번째는 이것이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
And this angel was talking about Jesus. 그리고는 이 천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And it was saying today a savior has been born. 그리고 오늘날 구세주가 태어났도다라고 말씀하시죠. And so God had in store for everyone on this earth.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A life without fear. 두려움 없는 삶. A life of faith. 믿음의 삶. He had good news for every person.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쁨 소식이 있었던 겁니다. Yeah, and great joy. 기쁨이 있었죠. 그리고 And then it is for everyone. 그리고 그것이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So I want you to turn to your neighbor tonight. 그래서 옆 사람들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Say God's got good news.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식이 있으십니다. For you and everyone. 당신과 모두를 위해서 좋은 소식이 있으십니다. Turn to your neighbor and say that. 네, 이웃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Do you believe that, people tonight?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으십니까? God's got good news.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쁜 소식이 있으십니다. It's great joy. 기쁜 큰 기쁨입니다. So if you don't believe you've got good news and you're experiencing great joy, 만약에 여러분이 그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기쁨을 못 느낀다면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something's wrong. 아마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God wants to bring change.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 가운데 변화를 허락하십니다. I see in this message from this angel. 그래서 이 천사의 말 가운데서 제가 그것을 보게 돼요. We see God's heart and character.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보게 됩니다. There's a deep longing in the heart of God that everyone know this good news. 모두가 이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How many of you read the news online and you, after a while you just turn off? 여러분들 혹시 뉴스 이렇게 온라인으로 확인하면서 가끔은 그냥 꺼버릴 때 있지 않으세요? It's often bad news or repetitive news and it just doesn't interest you. 반복적인 뉴스, 좋지 않은 뉴스, 정말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는 뉴스들이죠. But with God, He brings good news. 근데 하나님은 늘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십니다. And it's for every person. 그리고 그것은 또한 모두를 위한 것이죠. It's for every Korean person. 모든 한국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It's for every Chinese person, every Japanese person. 모든 중국 사람, 모든 일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Our God doesn't have any worries about who, what type of person it is.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 이것을 보지 않으세요. God's got good things in store for every person. 하나님은 그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And sometimes we don't believe that it's that good. 가끔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이 그닥 그래 좋은 거다라고 생각 안 할 때가 있어요. Yeah, God wants us to be reminded of how good it is.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늘 기억하고 다시 상기하기를 원하십니다. You know, Christianity is so different from every other religion. 그래서 기독교 종교라는 것이 다른 종교들하고 많이 다르죠. Actually, it's not a religion, it's a faith and relationship with a person, Jesus Christ. 사실은 그것이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이죠. I was brought up in a quite a traditional church. 저도 이제 저는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제 자랐어요. My parents brought me up in good faith. 제 부모님은 저를 또한 좋은 신앙에서 기르셨죠. But to be honest, I found it very boring. 근데 솔직히 저는 신앙이 너무 지루했었어요. I saw people getting down, getting up, doing certain things. 사람들이 일어나서 앉아서 이제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그런 그냥 지루한 것. And I didn't know Jesus Christ personally. 그리고 그 가정에서 저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I drifted way away from the church life. 그리고 나서는 교회의 삶 가운데서 많이 멀어졌죠. I went to university. 그리고 대학을 갔어요. Began to study. 그리고 공부를 했죠. But really I didn't know the purpose of my life. 근데 정말 제 삶에 있는 목표를 알 수가 없었어요. I was just doing what people encouraged me to do, but I had no inner conviction. 주위 사람들이 격려하고 지지하는 일들을 했죠. 그러나 제 마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When a man and woman have a conviction about what they're doing is right and from God, there's something that it adds into their life.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에 확신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안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Anyway, I eventually came to know Jesus Christ through some amazing events in my life. 그래서 제 삶 가운데 이제 긴 얘기를 짧게 해서 여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My whole life changed. 제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I knew this person Jesus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에 처음으로 알게 된 것과 같았습니다. Before I knew about him, but I did not know him personally. 옛날에는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지를 못했었어요. I just knew the joy of being forgiven of my sin. 근데 그때 예수님을 알았을 때 나의 죄가 주님 앞에 용서되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Gave me purpose for life. 제 삶에 또한 목표를 보게 되었죠. And it so radically changed my life. I wanted everyone to know about this. 정말 극단적으로 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변화된 삶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게 되었어요. I said, Jesus, my life is yours. What do you want me to do? 예수님, 제 삶은 당신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And one night, very late, I was reading. 근데 어느 늦은 밤 제가 읽고 있었는데요. And the Holy Spirit spoke to me, very small voice. 성령님께서 아주 작게 말씀해 주셨어요. Said I want to train you for evangelism in the last days. 너를 그 마지막 시간대를 위해서 복음 전도에 대한 훈련을 하고 싶다. I had no idea what training meant. 그때만 해도 훈련이란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고요. I thought maybe be a pastor or a minister. 아 그냥 목사님이 되면 되나 선교사가 되면 되나. And I didn't know what the last days was.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이란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I didn't even know Jesus was coming again until as a young Christian I was reading in Acts chapter 1.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겨우 이제 젊은이로서 막 읽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죠. But my whole life changed. There was great joy in my life.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큰 기쁨을 경험했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I had good news. I wanted to share the gospel with everyone. 그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도하고 싶었죠. Yeah, and that remains today. 그래서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I just thought everyone needs to know this good news. 정말 모든 사람이 이 좋은 소식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Everywhere I went, at university, when I went back and I was doing my studies.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제가 공부하는 대학교에서까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Every day I would wake up and say, Lord, I'd love to share the love of your love with someone else today.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랬어요. 주님, 제가 정말 새로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I knew there were many young people at universities who were lost and didn't really know why they were there. 대학교 제가 다닌 대학교에서는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왜 여기 있나 잘 모르고 목표를 잃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When I put sharing my faith first, even my studies seemed to go better. 제가 그때 복음 전도에 대한 어떤 그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공부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It's like Matthew 6:33 when you seek God and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first.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너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따르면 everything else is added.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리다. And I found that as a principle in my life through the years. 제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저의 어떤 원리 원칙이 되었습니다. If you put God,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first,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우선순위 하신다면, everything else will be added. 모든 것들이 다 곧게 선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I wasn't even looking for a wife. 저는 아내도 사실 찾고 있지 않았는데요. God brought an Australian woman across my path. 주님께서 제 삶 가운데 호주 아내를 허락해 주셨죠. I thought there wasn't enough time to get married and have children.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As I looked out on the world, I said, everyone needs to know about Jesus. 세상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해야 돼라는 그런 마음이 급했었죠. There's not enough time to get married and have children. 결혼하고 아기 낳을 시간도 없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God tapped me on the shoulder and said, David, I've created marriage and family. It's good.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어깨를 툭 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결혼과 가정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것이다. So I got married.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And we began to have children. 그리고는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죠. But we didn't stop following and pursuing God.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I said to the Lord, I don't want to marry someone who just wants to stay in one place.
제가 그랬어요. 저는 결혼할 때 자매가 한 장소에서만 있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I knew that God had a call on me for the nations.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방을 향한 부르심을 줬기 때문입니다. I wanted a wife that is prepared to go anywhere and do anything for the Lord. 저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고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Just the other day, I was just thanking the Lord for Sue. I was thinking about my wife. 며칠 전에도 제가 우리 아내 수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기도를 올리게 되었었죠. I thought what an amazing woman. 정말 놀라운 자매입니다. I mean, just being married to me is enough. That's a miracle. 나와 같은 사람에게 결혼하신 것만 해도 기적인데. And then to have six children. 그리고 여섯 명의 자녀까지 낳았죠. While we're continuing in what God has called us to.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부르신 그 길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Pioneering different work in New Zealand. 뉴질랜드에서 또 새로운 사역도 개척하였고. Then we lived in Singapore for 10 years.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또한 저희가 10년을 살았습니다. And now moving up into this part of the world. 이제는 여기 한국으로 오게 됐죠. But I thank God for my wife. 정말 하나님께 제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요. Someone who has accompanied me in the call of God.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저와 함께하는 그런 한 동역자인 것이죠. So why I'm sharing that is not because I'm anyone different or you know I'm an ordinary person.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But many of you have the call of God on your life for the nations.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똑같이 열방을 향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You will not stay the rest of your life in Korea. 평생 동안 한국에 있지 않을 줄 제가 믿고 있습니다. Many of you will go to other nations on earth. 아마 많은 분들은 이 세계 다른 곳곳마다 가게 되실 거예요. You may marry people from another nation. 또 다른 나라 국적의 사람들과도 결혼할 수 있겠죠. You might marry a Korean that you meet in another nation.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도 있어요. I never imagined I would marry someone from another country. 저 또한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할 거라 기대 못 했거든요. But as we put God first, 근데 저희가 하나님을 우선시했을 때, He brings everything else into line in our lives. 주님께서는 저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I heard a statistic my wife shared the other day with me.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저와 함께 나눴던 그 통계가 있었는데요. There was a man who was speaking at various conferences and churches. 교회와 컨퍼런스 가운데 이제 많은 말씀을 나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And he asked how many of them knew their call of God on their life, what they'd been called to do with their life. 그 사람이 이제 관객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젊은이들 중에 내 부르심이 뭔지, 내 목표가 뭔지 아는 퍼센티지가 몇일까요? Do you know what God has gifted you in and what He's called you to do in your life on earth?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으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And he found usually only 5% of the audience knew that. 근데 그분이 발견한 통계는 오로지 5%만의 사람이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This is amongst Christians. 그것이 기독교인 가운데서 있었던 일입니다. Brothers and sisters, God wants us to know what we're being called to do. 그래서 형제 자매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He wants us to walk in the knowledge that we have good news.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It is within us. It's a message for every person on earth. 그 이 메시지가 또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We have got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That is able to change whole nations, whole cities. 이 복음이 도시와 나라를 변화하게 할 것입니다. We have power within us that raised Jesus from the dead. 그리고 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만큼의 그 능력도 저희가 있습니다. Life is not meant to be boring for you and I. 삶은 원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루할 수가 없어요. It's meant to be full of adventure. 이것은 아주 어드벤처가 가득한 삶이어야 합니다. Oh yes, there will be trials.
물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There'll be temptations. 물론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And there'll be great difficulties. 그리고 많은 그런 혼란의 시간도 있을 거예요. But God's power is more than all those things.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 위에 있을 줄 믿습니다. I believe God wants every person in this building to know what God has called you to do.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God wants to know what He's gifted you with, what you're called to do, and for you to do it with all of your heart, mind, and soul.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고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지 알기 원하실 뿐더러 여러분이 그것을 잘 하고 이 삶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If you feel like you're just marking time. 여러분들이 시간을 그냥 때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나요, 혹시? There's just no you just feel I don't know whether this is for me what I'm doing. 아니면 여러분이 하시는 것과 그 과정에서 이것이 내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지요? I want to encourage you to press into the Lord.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Don't just go with the flow.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가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People who just go with the flow and follow others will never change whole nations.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유행에 따라 흐름에 따라 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See, since we've been in Korea, I see the incredible potential in Korean young people. 저와 제 아내가 한국에 오면서부터 한국 젊은이들 가운데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My wife and I, as we're on public transport or we're walking throughout Korea, we're just amazed by the quality of young people.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길을 걸으면서 여기저기를 방문하면서 그 젊은이들의 그 퀄리티에 대해서 정말 놀라곤 하죠. You are an amazing nation. 여러분 이 정말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You are a forerunner nation in the earth. 여러분들은 선두를 달리는 나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There's very few nations like South Korea. 한국과 같은 나라가 되게 적습니다. And I believe that the best is yet to come. 그러나 한국을 위한 최고는 아직 더 기대해야 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As I've walked in the land, I've met many Koreans who've become discouraged in their faith and what God's doing. 제가 많은 한국 분들과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것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실망감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But as one who has come alongside and from outside, I want to encourage you. Korean young people, the best is yet to come. 그래서 밖에서 살았고 밖에 것들을 보고 온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고는 아직 올 것입니다, 여러분. For the size of your nation, what God has done in your nation throughout the earth is amazing.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That you are second in the world in terms of sending missionaries out to the nations. 아마 지금까지도 선교사를 보낸 나라 중에 가장 많이 보낸 두 번째 나라라고 전 믿고 있어요. This is incredible for a young nation. 이렇게 젊은 나라에 비해서는 정말 대단한 사실이죠. By a young nation I mean the more modern South Korea. 제가 젊다고 말한 것은 이제 새로운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나라로서 말이죠. You have a long history as a nation as Korea. 여러분 한국의 역사는 참 길죠. But modern Korea like modern Singapore is very short and you as nations God has risen up amazingly. 근데 싱가포르와 같이 현대화된 그 과정은 사실은 한국과 싱가포르 비슷하게 짧습니다. 근데 그 발전이 너무 놀라워요. God has put you positioned you on earth and you are a very strategic nation in what God wants to do in the future.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에게는 너무 전략적입니다. Many of your forefathers have laid foundations of faith in this nation. 여러분의 선배들과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정말 신앙의 그 기초를 또한 쌓아 주셨어요. I've mentioned Joseph Davies as a missionary from overseas, but there's many forerunners within your nation, Korean people. 그래서 제가 조셉 데이비스에서 말을 했었지만 한국 안에서도 엄청난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They have laid a foundation of faith in the word of God in your nation. 그분들이 한국 가운데 많은 신앙의 기초를 쌓아 주셨죠. But this is a pivotal time and God is wanting a new
rise into the nations of young people called by God.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Never underestimate what God can do in and through your life.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안에 그리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크게 보십시오. Turn to your neighbor, say God wants to use you. 옆 사람에게 보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쓰기 원하십니다. Amen. Do you believe that? 정말 그것을 믿으십니까? You know, the angel came to the shepherds. He said, I've got good news.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갔어요.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A savior is born. 구세주가 태어났습니다. This little baby that was born. 이 태어난 그 작은 아이죠. Jesus Christ,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 주님 중의 주, 주관자 되신 주. Jesus is like no other man.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Jesus Christ, his birth, his life, his death and resurrection.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사시고 사역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까지 너무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And even with Jesus and the kingdom of God, the best is yet to come.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는 아직 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You only have one opportunity on this earth right now in your lifetime to follow him.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 계신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Once you've died, that's it. Your opportunity to do what God wants you to do on this earth.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기회는 없어져요. You know, so we need to make the most of it.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I could be back in New Zealand with my grandchildren and children. 제가 저의 손주 손녀들과 자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뉴질랜드에 있을 수도 있겠죠. But the Lord surprised me last year when I was in Daejeon. 그 작년에 제가 대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놀랍게 했습니다. I was just getting into bed and the Holy Spirit said to me, "Are you willing to move to Korea?" 제가 이제 침실에 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국에 옮길 준비가 되었느냐? I thought, "Oh, I know that voice." 제가 순간적으로 아, 나 그 목소리를 잘 아는데. Often God just comes as a still small voice. 가끔 예수님은 잔잔하고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나타나십니다. Often when we're not expecting it. 특별히 저희가 기대하고 있지 않을 때죠. And I went to bed and I woke up and that same phrase came to me.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일어나서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질문하셨어요. I began to think about that.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I began to think, why Jesus would you want me to come from Southeast Asia to Northeast Asia? 주님 왜 제가 서부 아시아에서 우리 남쪽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I felt the Lord saying, I want you to come and join me in what I am doing.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가 나와 함께 참여해서 이곳에 내가 할 일을 보아라. I felt there were three things that the Lord highlighted to me he was going to be doing.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분이 하실 세 가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에서. Number one, I felt that God was going to take the body of Christ into a new level.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몸 된 한국에 있는 교회와 공동체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 주실 것이었어요. There were going to be a rise of many young leaders, the new generation leading out in new ways. 많은 다음 세대의 리더들, 기독교 리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파도가 일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The older generation had followed God and sacrificially done a great job following Jesus. 저희 선배들과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정말 그 기초를 쌓아주셨죠. But there was a whole new wave of young people that were going to rise up and do things in different ways. 근데 새로운 파도가 또 일어나서 이제는 차세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The face of even Christianity in Korea was going to change. 기독교의 한국에는 그 기독교의 분위기와 얼굴이 변화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Yeah, God would use the old and he would use the new. 그래서 아버지 세대와 그리고 자녀 세대를 하나님께서 함께 사용하실 거라 하셨어요. But he was going to take the whole body of Christ into a new level.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상승시켜 주시겠다 하셨죠. I felt Jesus saying, I love Korea.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한국이 너무 좋다. I love my church in Korea. 나는 나의 한국에 있는 교회가 너무 좋다. They're devoted people. 그들은 정말 헌신된 기독교인입니다. They're hardworking.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And together, when they put their mind to thing, anything is possible. 그리고 함께 동의만 한다면 어떤 것이든 불가능이 없다.
And the second thing I felt God was going to do.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Was the nation of Japan was going to know a move of the Spirit of God. 바로 한국을 통해서 일본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알게 될 것이다. Many people have been praying for Japan for many decades.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왔죠. Even centuries, much mission effort. 솔직히 많은 세기 동안 정말 노력까지도 했었어요. But I felt the Lord was saying I'm going to do things that would shake that whole nation and see a move of the Spirit of God.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나라를 흔들 것이다 하셨습니다. We've seen a move of God in the Korean church, a mission move as well. 그래서 이미 한국 안에 우리가 선교의 움직임과 파도들을 보았죠. We've seen a growth of the church in China. 그리고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커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And right now we see the Chinese church reaching out into all the nations. 이제는 중국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열방으로 나아가고 있죠. But Japan has not known that move. 근데 일본은 아직 그 운동과 그 움직임에 합류하지 못했어요. But I felt the Lord say, "Wait until I start to move like that with the Japanese." 그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해라. 내가 곧 일본을 같이 합류시키게 하겠다. So, and the third thing the Lord spoke to me about.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Was the area of reunification in this country, in Korea. 바로 이 땅의 통일을 위한 것이죠. I don't know. I didn't know how God's going to do that. 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But I just felt those three things. We're in the midst of those in these days. 네, 저희는 이 시간에 정말 이 세 가지를 놓고 보고 있습니다. Now, if we're not careful of the word of God and God's purpose for Korea. 만약에 저희가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어떤 그 부르심을 우리가 잘 조심하지 않는다면 It would be very easy for the body of Christ to drift.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가 옆으로 흘러가 버릴 경우가 있어요. It would be very easy possibly for you to drift.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잃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But we must not allow that to happen. 근데 그것을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This is a very urgent time that we're living in.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너무 급한 시기입니다. And I believe God is looking to the body of Christ in Korea.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와 교회를 향해 쳐다보고 있어요. He's looking into this room. 정말 이 방 안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He loves each one of you.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He has a great call on each of your lives. 그 여러분에게 정말 큰 부르심이 있으십니다. He has a great destiny within the nations of the earth. 그 특별히 이 열방을 향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Within all the spheres of life. 정말 삶 가운데 여러 영역 가운데도 말이죠. Not just the church. 그냥 교회만이 아니겠죠. In the area of business. 아마 비즈니스 그런 영역 가운데. Arts, entertainment. 그 예술 그리고 연예의 영역 가운데. Education. 교육의 영역 가운데. Many of the other major areas of life and society. 그리고 이 사회 여러 그 외 다른 영역들 가운데. God has given you good news.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소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Of Jesus and His kingdom. 예수님과 그분의 왕국에 대해서. This is amazing news. 이것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We have an amazing Savior. 우리는 그리고 또한 놀라운 구세주가 있으세요. He makes people new.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He gives you a new life. 그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주세요. The old things have passed away. The new has come. 그래서 과거는 끝이 났고 이제 새로운 것들이 올 것입니다. He forgives sin. 그리고 또한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That's amazing news. 그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You know, when I didn't know whether Jesus was coming again,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걸 제가 몰랐을 때, I was so excited that He had forgiven my sin.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I was so excited to be following Him and to know Him. Even though I didn't know he was coming again at that time. 그분이 다시 오실 거를 제가 잘 알지 못했음에도 그분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했었어요. But this is part of the good news that the angel came to bring. 근데 천사가 가져왔던 좋은 소식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Make you a new person.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There are people across Korea that need to be made anew. 한국 사람들 가운데 새로워져야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And there are people who need to know forgiveness of their sin. 그리고 죄의 용서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There are young and old who are faced with shame and brokenness because of their sin.
그들의 죄 때문에 많은 수치와 그리고 많은 혼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많죠. They need to know the good news about Jesus.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There's a savior. 그분들이 정말 내가 구세주가 있구나를 알아야 합니다. He knows about your brokenness.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알고 계세요. He knows your whole life. He knows where you've walked in sin. 우리의 삶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걸었는지도 알고 우리 죄도 압니다. But he is the answer for that. 근데 그분은 그 저희의 그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이 되어 주실 수 And 있습니다. And he can make everything new.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실 수 있어요. And he'll replace brokenness and depression and all sorts of woes with great joy. 깨진 마음,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And people might say, "Well, how much does that cost?"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 한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대가지불이 무엇일까요? You're offering eternal life. 여러분, 그 영생을 제가 받을까요? You're offering forgiveness of my sin. 아,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며 용서를 얻게 될 you're 것이고. You're going to make me new on the inside and out. 여러분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How 새롭게. much does that cost? 그 모든 것이 값이 얼마일까요? It cost Jesus everything. 예수님에게는 생명, 목숨을 바칠 일이었습니다. He laid his life down at the cross for everyone in this world. 모두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This is great news. 이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And there are so many people gripped by fear today.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But the angel said, "Do not fear." 그 천사가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I know all about your situation.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다. I know the things you struggle with. 너가 혼란스러워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들 내가 알고 있다. I know your brokenness. 너의 그 깨어진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But I've sent a savior. 근데 내가 너에게 구원자를 보냈다. This is great news. 이것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I can replace all that sadness and brokenness with great joy. 저의 모든 슬픔과 깨진 마음을 기쁨으로 저희가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I can still remember the day when I was born again. 제가 다시 태어나게 됐던 그 시간을 전 기억해요. When I repented of my sin and I placed my faith in Jesus Christ to save me. 제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말이죠. It was an amazing day. 정말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And the Holy Spirit clearly showed me Jesus is the only way.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Like many young people, I was searching for answers to life. 많은 젊은이들처럼 저도 삶에 대한 그 답을 얻고 싶었었어요. But then he opened my eyes to see that Jesus is different from any other so-called prophet.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세상에는 어떤 종교적인 선지자보다 예수님이 놀랍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죠. It brought great joy in my life. 제 삶 가운데 정말 큰 기쁨을 주셨어요. It still brings great joy in my life.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기쁩니다. And that's why I'm sharing it tonight. 그래서 오늘 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I believe sometimes Christians lose sight of what they've been given. 가끔은 기독교인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I don't care how long you have been a Christian. 여러분이 얼마 동안이나 기독교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I want to know tonight, are you experiencing the joy that you had when you first came to know him?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기쁨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나요? Have you gone back into areas of your life of fear or just allowed the enemy to walk over you?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두려움 가운데 계시나요? Have you been swamped by the worries of this world. 아니면 이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여러분이 파묻혀 있나요? I believe the Lord wants tonight for you to have a new beginning. 그래서 오늘 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도전하십니다. He wants to bring a new freshness in your life.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그 새로움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He wants to speak to you about your future and your destiny.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미래와 하나님과의 함께 걸을 그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십니다. We have the word of God that gives us the general will of God. 하나님 우리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 줄 수 있는 성경. But then we have the Holy Spirit has been given to show us the things to come. 근데 또한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어요.
So we have the Word of God and the Holy Spirit.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성령님이 있습니다. Together we've got everything for a victorious life. 함께 저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And the Holy Spirit is able to give us specific instruction about what we're to do.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특정하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I'm amazed through the years as I've walked as a married couple. 저와 제 아내가 함께 결혼한 사람 부부로 걸어갔을 때 At every major juncture, the Holy Spirit has spoken to us, both of us together. 어떤 삶의 그 멈칫하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보여주셨어요. I see this in the book of Acts. 이것을 저희가 사도행전에 볼 수 있는데요. The Holy Spirit giving instruction to the apostles.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그 정확한 길들을 보여주죠. 알려주죠. The Holy Spirit giving instruction to the early Christians. 그리고 성령님께서 초기 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그 방향들을 보여주셨어요. This didn't finish with the early church. 이것이 초기 교회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The Holy Spirit is with you and I today.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And the word of God is available to us.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접할 수 있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It's amazing we have the word of God in digital form.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디지털 안에도 이제 제공이 되죠. Modern technology has given such advance. 아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성경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But this is all so we can walk with the Lord in today's world and change nations. 그래서 오늘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Are you experiencing tonight a sense of knowing you are called by God? 여러분들 혹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하고 느껴지십니까? Do you really know that you're doing what God has called you to do?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것대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아시고 계십니까? Young person, if you're not sure, I want to challenge you to get on your knees before the Lord. 만약에 젊은이들 분들 중에 모르신다면 주님 앞에 먼저 가십시오. And ask him, Lord, what do you want me to do with my life? 그래서 물어보십시오. 주님, 나의 삶 어떻게 제가 살아갈까요? 당신을 위해서. Speak to me.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Show me what you want me to do.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Yes, I know I meant to know you, Lord. 네, 제가 주님을 알아야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But what gifts have you put within my life and what have you called me to do in the nations? 그 제 삶 속에 어떠한 은사들이 있으며 제가 열방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까? I tell you, if you do that in humility and sincerity, I guarantee the Lord will answer. 여러분이 겸손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면 주님이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I, as from a young man coming to know Jesus until this day, I've known that God answers that sort of prayer. 제가 젊은이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주님께서 정말 응답하시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I'm believing God to speak to many of you.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하고 계실 줄이라 믿습니다. In a fresh way. 새로운 방법으로. But before you say any prayer like that, 여러분의 그러한 기도를 기도하기 전에 you need to say, Lord, you are my Lord. You have authority to speak anything and take me anywhere on earth. 근데 먼저는 우리가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의 주인 되시고 저의 삶과 제 시간과 제가 가는 곳 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Lord, I'm willing to be obedient to whatever you say. 당신이 인도하시는 곳 가운데로 제가 무조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I believe if you do that, the Lord will speak to you.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You know, many people fear what God may speak to them.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에 대해서. That's okay. The shepherds were terrified when the angel came to them. 괜찮아요. 목자들도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정말 두려워했어요. They were just doing their job, looking after sheep. 그들은 그저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있었죠. 양을 Suddenly, 치고 있는 거. Angel next to them. 근데 갑자기 천사가 옆에 나타난 거예요. But he said, "Do not fear." 하나님께서 근데 천사가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The God of heaven and earth does not want you to fear.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너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He has good news for you. 너를 위해서 좋은 소식이 있으시다. That will bring great joy. 그것이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And following Jesus brings great joy in our lives.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저에게 기쁨을 줄 믿습니다. And this joy is for all people. 그리고 이 기쁨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This inner joy that God wants to bring to us. 이 안에서 나오는 기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Joy brings strength, the word of God says. 그리고 기쁨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The devil wants to kill your joy. He wants to take your joy away. 사단은 우리의 그 기쁨을 뺏어가고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He will do many things to try and diminish the joy in Christians' lives. 그리고 기독교인들 삶 가운데 기쁨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You know, depression, that has to go in Jesus' name. 우울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Anxiety has to go in Jesus' name. 불안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Worry about the future has to go. 미래에 대한 근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You know, the joy of the Lord is the medicine for our life, for that strength on a daily basis. 주님의 기쁨이 우리가 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약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So we have news about a wonderful Savior. 그래서 저희에게는 놀라운 구세주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이죠.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whereby men can be saved.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It's only by believing in Jesus Christ and what he did on the cross for us. 예수님 이름밖에 없으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Turning from our sin and placing our faith in him. 저의 죄에서부터 돌아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죠. That we can be saved.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There's no other religious things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도 없을 것입니다. It's only in believing in Jesus Christ.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And he didn't save us just for us to try and work out this life by ourselves.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든지 이 삶을 해결하고 살아내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Jesus said, "I've come to bring life and life in abundance."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과 그리고 풍성함을 허락하기 위해 내가 왔다 하십니다. Jesus just he's come to bring life to you.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을 불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He's come to bring joy to you.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불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This is something no other faith, no other prophet can even offer.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선지자들도 우리에게 그것을 제공해 줄 수가 없어요. They can offer you some creeds and religious things to do. 뭐 율법이나 어떤 종교 의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 줄지라도 말이죠. They might make you look religious and very you know, pious.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정식적으로 어떤 그 각이 잡힌 어떤 종교인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but they will not bring life. 근데 그 가운데서 생명을 찾을 수는 없을 Only 것입니다. Only Jesus Christ can bring true life.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When we are changed by Him on the inside, there's tremendous power. That comes within us. 하나님께서 저희를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시킬 때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We don't even need to be told. We need to share this love with other people. 이것을 저희가 누군가에서 들을 필요가 없고요. 그것을 그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If you truly know Jesus and His love and joy, you will want to share that with other people.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여러분이 안다면 당연히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Evangelism won't be a duty. It'll be a joy. 복음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Because you're sharing about this wonderful God. 왜냐하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 때문입니다. I remember a young man in New Zealand. He was out sharing the gospel on the streets.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 그 복음 전도하면서 이제 사람을 만났는데요. Four young men, about 14 years old, came with their skateboards, running towards him. 아,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네 명의 형제들이었는데 14살이었고 스케이트보드로 막 타고 왔었어요. He yelled out to them, "Stop! Stop! Have you heard the good news?" 아, 전 복음 전도 같이 하는데 그 아이들을 보고 그랬죠. 멈춰라, 내가 복음을 들었느냐? 좋은 소식을 들었느냐? These young guys, they were stunned. They thought, "What good news?"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갑자기 무슨 소식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And he began to share the good news about Jesus Christ.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 전도자가. And he asked them if they wanted to receive this good news and this person called Jesus. 그리고는 물어봤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 좋은 소식을 받고 싶습니까? He led them to a personal knowledge of Jesus Christ on the street.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Those four young men were transformed by one person.
그래서 이 네 명의 젊은이들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가 되었죠. I want to encourage you in your own life to continue looking out to those around you.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격려드리고 싶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계속 찾아가십시오. Continue to pray for those who don't know Jesus Christ.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He is the only savior. 예수님만이 오로지 한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He'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그분은 길이요 생명이요. The only name under heaven whereby men and women can be saved. 네, 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ternal life, what an amazing gift! 정말 그 영생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It's a free gift of eternal life. 우리가 공짜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What an amazing gift we've been given.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입니다. No wonder the angel said, "This is full. You're to be full of joy. This is good news." 천사들이 역시나 우리 뭐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So as we come to a close tonight.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Let us respond to the Lord. 저희가 우리 주님 앞에 좀 반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Maybe this is the first time that you've seen in your own life that you're religious but you don't really know Jesus.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냥 종교적으로만 예수를 믿었지 정말 만나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And the Lord is speaking to you. I want your whole heart tonight.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당 여러분의 온 마음을 원하십니다. Will you give me your whole life 100%? 여러분의 온 삶을 주님 앞에 100% 드릴 수 있습니까? I don't want you to fear.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Do not fear. I've come to bring joy and good news.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쁜 소식이고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I would just ask you to just even in your seat right now, just give your life to Jesus Christ.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가운데 그저 마음 가운데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려보세요. He died on the cross for you.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There's nothing you can do to earn your way into eternal life.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You can only turn from the way you have been living and turn to Jesus Christ.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The Bible talks about turning as being repentance.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 나의 옛날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I know there was a lady. She wrote a book which is called Repentance, the Joy-Filled Life. 제가 어떤 자매를 알고 있어요. 그 자매가 이 책을 썼는데 회개, 삶의 기쁨. Repentance is actually the way to experience joy. 바로 회개를 통해서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It's just a decision to change the way you've been living.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죄스러운 방법에서부터 내가 돌아서고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So if you don't know Jesus Christ tonight personally.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I never take it for granted when I'm in Christian audiences. 특별히 제가 기독교인 그 관객들을 제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 시키진 않는데요. I've been involved in many discipleship things over the years. 제가 그 훈련 과정 학교 여러 군데 다니면서 On the outside people can look like they're doing all the religious things. 겉으로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But God looks at the heart.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He wants us to know him from the heart.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알고자 하십니다. He wants us to experience that abundant life. 그리고 그분의 풍성한 하나님과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If you don't have that tonight, this is a night that you can change.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삶을 드리기 원하신다면 이 시간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Maybe you're not experiencing the joy of the Lord in your life.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이 없으신가요? Now I've already said there are many trials and things we all go through in life. 맞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시간, 혼란의 시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Following Jesus does not stop us having trials in our life.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다 편안해질 거라는 것은 아닙니다. But God gives us great joy in the midst of trials. 그럼에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The book of James says, "Count it all joy when you encounter various trials." 그 야고보서에 그러죠. 기쁨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경험하라. If you've got a trial tonight in your life,
여러분 삶 가운데 또한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면 count it all joy. 그것을 기쁨으로 여러분이 돌리십시오. Thank God for the opportunity to overcome. 그 시간에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Thank God for his joy. 주님의 기쁨에 감사하십시오. Just say I'm not coming under this. I am going through it. 난 이것으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고 난 그것을 승리하겠다 하고 나아가십시오. Fill me with fresh joy tonight, Lord. 주님 나에게 새로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Maybe there's an area of oppression. 아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압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The enemy doesn't leave Christians alone. 사단은 절대로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죠. One of the greatest targets of the enemy is to try to make Christians ineffective in their walk. 아마 특별히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삶 가운데서 흔들리는 것일 것입니다. But God wants to break that over your life tonight if you're suffering in any way. 특별히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략을 없애 주실 줄 믿습니다. He wants to break off depression. 그래서 그 우울한 것들, 우울함을 하나님께서 파괴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Unbelief and doubt need to go. 불신과 의심 또한 하나님께서 없애 주실 것입니다. Worry and anxiety go. 걱정과 근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Stand up and take authority over those things. 그래서 일어나서 그것들 위에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십시오. Don't allow the enemy to come against you. 사단이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When the Spirit of God comes into you, you have great authority and power there.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Stand up tonight and say I'm not receiving those things any longer. 그래서 일어나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이것을 더 이상 취하지 않겠다 하십시오. If you need prayer from another brother or sister, go and ask them to pray for you. 형제 자매나 우리 선배님들께 기도를 받으셔야 한다면 그 기꺼이 가서 기도를 받으십시오. Maybe in your emotions you've been hurt and discouraged in some way. 여러분들 감정이 혹시 상처를 받으 셨습니까? God is able to heal you tonight. 주님께서 오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Jesus Christ is so powerful. 예수님께서는 너무 놀라우세요. If you will forgive the people that have hurt you,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여러분 용서한다면, God will heal you and fill you with joy and give you a love for those people.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If you've been hurt by someone,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면 forgive them tonight. 오늘 밤 그분들을 용서하십시오. Don't walk out of this place without forgiving anyone. 그래서 이곳을 나가시기 전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That just requires a choice. 그것은 또한 선택을 요구하겠죠. And it's your choice.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I cannot forgive those where you've been hurt. It's your responsibility.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So make a change tonight.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변화되십시오. If you've slackened off in personal evangelism, 여러분이 혹시 그 복음 전도하는 것 가운데서 조금 게을러졌거나, make a change tonight. 오늘 그러면 한번 변화되어 보십시오. The devil doesn't go on holidays. 사단은 절대로 방학이 없습니다. He doesn't hold off because we have Korean holidays. 우리 한국 휴식처럼 그렇게 사단이 휴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The devil is always out to kill, steal, and destroy. 사단은 늘 상시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But Jesus is out to bring abundant life.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상시적으로 생명을 주고자 하십니다. So be open, especially at this time, to share the love of Jesus with people. 그래서 이러한 쉼의 시간 가운데 더더욱 나아가셔서 복음 전도하시기를 제가 도전드립니다. Ma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come upon you, even from tonight, with fresh boldness.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께 부어지고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담대함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The word of God says the righteous are as bold as a lion.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그 거룩한 자들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리라. Korean young people, God has his hand on you. 한국의 젊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He has a future for you. 여러분을 위한 미래가 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는 아직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You are part of God's new wave of what he wants to do.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새로운 파도에 함께 합류되어 있는 분들이십니다. You can't do it in your own strength.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It's only by the power of God resting on your life.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I believe there are people in this room. They're going to transform whole areas of society. 그래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사회 여러 영역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줄 믿습니다. He's going to give you innovation to be able to change and bring life and hope to many people.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희망과 생명을 그 영역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There's people here that will be involved in government in the future in this nation in some capacity. 미래의 정치나 이런 곳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God wants to raise you up as a righteous man or woman. 그렇다면 그곳 가운데서 여러분이 거룩한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And to have influence in the area of society he's called you to.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 가운데서 여러분이 사회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This gospel and this good news is for all people. 그리고 이 복음과 이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Turn to your neighbor tonight. Say, it's all people. 옆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래. Yeah. Ask them if they believe that. 그것을 믿느냐 물어봐 주세요. 그것을 믿습니까? Turn to them and say, God has a specific call for you. 또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정확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Amen. Amen. Good news. 좋은 소식. Full of joy. 기쁨으로 가득함. Fear not. 두려워하지 말아라. It's for all people.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Let's pray. Father, we thank you tonight.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power and presence in this place. 이곳에 있는 가득한 당신의 능력과 그리고 그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We thank you the kingdom of God does not consist in words but in power.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왕국은 말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가득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I'm asking tonight in your name in your authority Jesus. 그래서 오늘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Would you come afresh upon every young person here? 여기 계시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I'm asking Holy Spirit that you would speak to them about their calling. 성령님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고 말하여 주시옵소서. What have you called them to within the nations? 그분들의 부르심 열방 가운데 부르심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Lord, I ask for divine intervention. 그래서 주님의 그 개입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I'm asking that you would come in a way that they recognize that it's you.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젊은이들이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Lord, I ask for those who do not know you tonight personally. 또한 당신을 인격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Lord, no one can come to you unless you draw them. 하나님이 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초대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Would you draw them with your love, Lord?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We thank you for your great love tonight, Jesus.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You loved us so much, you died on the cross for us.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You died for every person in the world.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That they might have eternal life. 그래서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Lord, I'm asking that you would send these people into the nations. 그래서 하나님 이 많은 젊은이들을 열방 가운데로 보내주시옵소서. Lord, you would give them instruction. 그리고 정확한 방향들을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From heaven. 천국으로부터. Thank you. We see that in your word.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봅니다. Would you come and just move upon them and appear to them? 오셔서 움직이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I believe that you are going to do that, Lord.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저희가 믿습니다. I pray for every person who's been oppressed by the enemy. 사단으로부터 압박받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I break that off in the name and authority of Jesus Christ tonight.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그 모든 쇠사슬을 부러뜨립니다. Depression go. 우울증은 물러갈지어다. Anxiety go. 불안감은 물러갈지어다. Every work of hell arrayed against anyone here. 그 지옥에 있는 모든 그 일들, 그 일어나고 있는 유혹들. Must go now in Jesus Christ'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Come and fill with your Holy Spirit. 성령님이여 그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Baptize us in your love, Lord.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례하여 주시옵소서. Fill our hearts with your love afresh tonight.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사랑으로 새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Open our eyes to the beauty of who you are as our Savior. 하나님이 우리 구세주이심으로 당신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We exalt you tonight, Lord Jesus.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You are over the city of Busan. 당신은 부산의 주인 되십니다. You are over this nation of South Korea. 당신은 한국 땅의 주인이십니다. We exalt you, Lord. 당신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Lord, the best is yet to come for South Korea. 주님, 한국을 위한 최고는 아직 더 기대해야 합니다. Open eyes, give revelation about what you want to do in and through this nation. 그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한국과 한국을 통해서 하실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 주. Thank you, Lord Jesus. I ask these things in your mighty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기도드립니다. And all God's people said.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Amen. God bless you. 네, 감사합니다. 축복드립니다.